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한국 정치 문화의 수도. 오늘은 안동을 여행할 거예요. 안동을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대표적인 관광지. 안동에서 가장 유명한 곳. 하회마을을 먼저 여행해 볼 거예요. 하회마을은 한국에서 열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신기하다. 진짜 딱 애스러운 그런 느낌이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는 맛도 있다. 여기는 하회마을 안에 있는 옥연정사라는 곳이에요. 예전 서해 류성룡 선생께서 거처하셨던 곳인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 전쟁의 원인이 뭐고 그 전쟁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류성룡 선생이 집필하셨던 게 징비록이고요. 그 징비록을 집필하셨던 곳이 이 옥연정사예요. 낙동강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굽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 하자에 돌아올 회자를 써서 하회마을이라고 합니다.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바로 이 병산서원이에요. 이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에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살결이 좋죠? 한국의 정말 유명한 음식, 이게 그 안동 찜닭이에요.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보던 안동 찜닭하고는 비주얼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는 진짜 맛있다. 찜닭 진짜 맛있었어요. 찜닭 골목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가봤으니까 다음에는 갈비 골목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역사 문화의 고장 안동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오늘 안동 시청에 방문을 했어요. 안동이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과 함께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저희도 크리에이터로서 초청을 받아서 잠시 들렀어요. ITC 대표님, 시도 의원님과 경북관광 부업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 권영세 안동시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생 협약식 이렇게 갖게 돼서 정말 뜨겁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철우 진단님께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관광 거점 도시 상생 협약. 너무 사이들이 좋으셔서요. 네. 보통 한국 관광의 특정 도시에 편중되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제주 쪽에 많이 편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관광 거점 도시 협약을 통해서 또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의 정말 아름다운 매력과 정말 다양한 그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의 여러분께도 좀 다양하게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유장은 500년 전에 조선시대 김계행 선생이 건립한 곳이에요. 연산군의 폭정과 간신배들의 모함을 이기지 못한 김계행 선생이 퇴임을 하고 만년을 보내기 위해 건립한 정자인데요. 500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개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0년 동안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정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짱 시원해. 오. 오. 뭐, 거기까지 안 뻗네. 김계행 선생은 창백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까 또 바위에 새겨졌던 그 멋진 글자들 중에서 그 창백이라는 단어가 또 기억이 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 멋진 자연 경관과 또 잘 어울리는 이 만유장이 마치 변함없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지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멋진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안동의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인 헛제사밥이에요. 제사는 우리가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 모시는데 제사 음식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에 나왔던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헛제사밥이에요. 평소에는 먹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전이나 고기 그리고 풍성한 나물 이렇게 다양한 제사 음식들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헛제사밥이고요. 이건 안동의 명물 간고등어예요. 한국의 나물 비빔밥은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비비는 게 일반적인데 이 헛제사밥 같은 경우는 고추 양념이 없어요. 제사상에는 고추나 마늘 같은 자극적인 향신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담백하고 건강한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흔히 가끔씩 간고등어를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짜지 않고요. 다만 쫄깃한 고등어 살에 살짝 소금간이 배어있어서 기분 좋게 짭짤한 맛. 이 안동 식혜는 안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시원하고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오, 완전 특이해. 너무 어려운 맛이야. 야경이 멋진 올령교에 왔어요. 여기는 조선시대 때 이응태 부부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오래전 안동에 월령대가 있었는데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그 월령대가 수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월령대가 현재 이 월령교 명칭의 유래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월령교는 대한민국에서 나무로 된 가장 긴 다리예요. 길이가 387m 그리고 폭이 3.6m로 한국에서 나무로 된 가장 긴 인도교고요. 낙동강과 어우러진 이 월령정의 멋진 모습과 이 아름다운 풍경, 이 월령교에 담긴 숭고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화려한 야경까지 꼭 방문하셔야 될 정말 감성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희 안동 여행 끝났지만 이제 안동시와 희박을 맺은 또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을 또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의 멋진 여행 브이로그는 계속됩니다.